재건축 시장은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재개발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서울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끝끝내 아파트를 넣지 못하고 소외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그런 곳들이 많았죠. 그런 곳들이 우리도 한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라는 그런 희망을 주게 된 계기가 2000년대의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잘 진행이 됐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근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는 뭐 그렇지는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보실 때 이게 옳은 것이냐, 뭐 잘못된 것이냐, 그거를 놓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전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용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지 그것만 늘 계산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1차 뉴타운, 시범 뉴타운 3개 지구가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다 완성이 됐죠. 은평 뉴타운의 대표 아파트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이름이 굉장히 이제 친근한 뭐 그런 이름들로 지어졌고 기름 뉴타운에는 기름 레미안, 뭐 기름 뉴타운 푸르지오 왕십리는 센트라 스텐질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아파트들일 거고 센트라스나 텐즈일은 지금 한 15억 정도 하고 있죠. 그 다음 2차 뉴타운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지정이 됐고 이 중에 상당수는 또 해제가 됐고 살아남아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도니문 뉴타운에 뭐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자면 도니문 뉴타운에 경희궁 자이가 있었고요. 또 아연 뉴타운이 2차 뉴타운이었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신촌 그랑자이 사실 이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포는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투자처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던 지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연 뉴타운 그리고 뒤에 나올 부가연 뉴타운까지 합쳐서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마포에서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이미 공급되었고 그리고 현재 큰 무리 없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수를 다 합치게 되면 2만 세대예요. 마포 이 일대에만 2만 세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전혀 그 기반이 잡혀있지 않은 엉뚱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포만 하더라도 몇몇 구역들은 아직까지 재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옛날 뭐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창문도 잘 안 열리는 녹이 슬어서 삐걱거리는 그 창문 아침에 열고 딱 보면은 바로 코앞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올라가 있고 바로 코앞에 신촌 그랑자이가 올라가 있고 저 뒤로 봤더니 프레스티지 자이가 올라가 있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거를 내 눈으로 늘 보는 것하고 한 번도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하고 나중에 동의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이 마포 이 지역도 가장 처음은 뉴타운 사업 초기에 그때는 뭐 결과물이 없었으니까 결과물이 없었던 그 시기의 동의율하고 현재 가장 최근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의 그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오는 그 동의율의 속도가 달라요. 내 눈에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꼭 빼놓으시면 안 되는 곳이 마포인 이유가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교통만 좋았던 곳입니다. 교통 입지였죠. 교통 요지였는데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를 넣어주면서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얘도 마포보다 한 2억 정도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현재 마포의 그 30평대는 기준 가격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로 잡아보시면 돼요. 영등포가 그거보다 한 2억 정도 낮은 가격이고
근데 지금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18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최고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마포의 일반적인 30평대 거래가격은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강남은 뭐 30평대는 20억 후반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것은 뭐 30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일반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차 뉴타운이 있습니다. 3차 뉴타운에서는 역시 뭐 이 부가인 뉴타운이 눈에 띄죠. 아현 뉴타운과 연장선 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편한 세상 신촌, 뭐 힐스테이스 신촌 이런 애들이 다 마찬가지로 17억, 18억 정도 하고 있는.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영등포 뉴타운이랑 항상 대비가 되죠. 레미안 에스티움이나 레미안 프레비뉴 같은 애들 한 2억 정도, 마포보다 2억 정도 그 아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여마천 뉴타운은 뭐 일부는 존치 관리구역으로 남고 뭐 일부는 존치 정비구역으로 분류가 되고 좀 혼란기를 겪었다가 최근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만 보셨을 때는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종적인 이 아파트까지 이르는 결과물을 이르는 그 리스트만 쭉 보여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왠지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3차에 걸친 뉴타운이 총 683곳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393곳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의 60% 가깝게 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살아남은 것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40%도 채 안 되죠. 38% 정도 살아남은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구역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고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재개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상을 골라서 돈을 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대수로 따져보면은 전체 세대수 한 35만 정도에서 60%가 지금 해제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파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20만 세대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재건축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개발에서도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 가격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잘 선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세 차익을,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